자, 이번에는 컨크링 리컬전. 리컬전을 완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. 어떻게 리컬전 알고리즘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해서 코딩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데,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해요. 첫 번째는 decrease and conquer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, 문제를 좀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먼저 해결 방안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단순 무식한 방법을 조금 깔끔한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, 이게 decrease and conquer입니다.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입니다. 팩토리얼 4 같은, 팩토리얼 0는 1이죠. 팩토리얼 1은 1이고 2는 2 곱하기 1, 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, 4는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정리를 해서 팩토리얼 4 이러면은 여기에 딱 나오고, 팩토리얼 3 하면 이렇게 딱 나오고, 팩토리얼 100 하면 또 100 곱하기 뭐 쭉쭉쭉 나오겠죠. 그죠? 제일 단순 무식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.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우리가 조금 줄일 수가 있죠. 어떤 패턴이냐라고 하니까 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. 그죠? 팩토리얼 1은 1 곱하기 팩토리얼 0, 2는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. 그죠?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나요? 이런 식이 나왔죠. 이런 식. 그죠? 이게 decrease and conquer 방식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decrease and conquer라는 functional programming의 핵심적인 기술, 알고리즘, 이걸 공부를 여러분들은 안 했지만은 미래의 여러분들은 공부를 합니다. 이걸 언제 하느냐니까 놀랍게도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공부를 합니다. 초등학교 1학년에 숫자와 논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. 숫자와 논리,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.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숫자와 논리도 있어요.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수업에 바로 이 알고리즘과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해서 그 패턴을 이렇게 이걸 유식한 말로 추상화, 앱스트랙션이라고 표현해요. 추상화하는 방법, 이것을 초등학교 1, 2학년 수업에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교재 강의에 들어가 있어요. 이건 언제 넣느냐니까 이미 거의 1년 반 전에 만들어진 강좌예요. 그럼 이 강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법을 알고 그걸 넣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게 논리학의 기초입니다.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결국 논리학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.